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보면은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된 그런 성남시장 시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대다수 이제 국민들은 아마 너무나 명백한 그런 증거물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믿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공병호 TV를 통해서 실시됐던 설문조사 이런 내용에도 보면은 뭐 거의 한 90% 이상 압도적인 다수가 이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년 총선 4월 7일이죠. 2024년도 총선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총선 결과들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면은 이 문제가 그야말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탈바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이 사건을 추이를 한번 계속 살펴보는 것은 되게 이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리 많은 증거물들이 제시가 되더라도 이 사건의 키맨이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 그리고 김만배 씨인데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재명 당대표까지 화근이 미치는 것은 다 방어를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다. 어떤 종류의 회유를 하거나 또 어떤 종류의 증거물을 들이밀더라도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입을 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사건이 좀 순수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거당적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 유동규 씨는 뭐 사람이 제가 볼 땐 진솔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종류의 그 문제들이 철벽 방어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번 사건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정진상 씨가를 유동규 씨가 잘 알게 된 계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정진상 씨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재명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거다. 자기 입으로는. 예.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거의 물주 역할을 했구먼 유동규 씨가. 예. 이 사람은 술값을 내주며 신뢰관계를 맺었는데 그 술값이 무려 4천만 원 이상을 아마 개인 돈으로 지불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유동규 씨도 어디서 봉급 생활한 사람이
4천만 원을 그냥 본인 돈으로 냈을리는 만무하고 이것을 어디서 동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술값을 냈는데 술값을 이제 그 술을 마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대장동이나 백현동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김인섭 씨란 분이 그 이 옹벽이 높은 그런 아파트가 건립됐던 백현동의 그런 아파트 개발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이 김인섭 씨가.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인섭 씨가 선거본부장인가 뭐 그렇게 담당을 했죠. 아주 첫건이죠. 이재명 당대표의. 2009년 말 무렵에 김인섭 씨가 운영하는 나로도 횟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난 이후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첫건들인 거죠. 이재명 그 당대표 주변에 김인섭 씨, 정진상 씨, 김용 이런 사람들은 무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당시는 아마 이제 시장이 아니고 변호사였겠죠. 예. 이후에 2010년 6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무렵까지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일주일에 3-4회씩 유흥주점에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나로도 횟집이 이재명 당대표의 첫근인 김인섭 씨가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매출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그 집을 단골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술값은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나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두 결제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무렵에 외상으로 달아둔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 유동규 씨도 아마 뭐 이런 돈을 어디서 이제 만들었겠죠. 봉급받는 사람이 4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술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없지 않게 뭘 받았건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냥 문화일보에 난 기사니까 평이한 기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아, 이게 참 쉽지가 않겠구나, 이번 사건이. 모든 것은 다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하고 김 만배 씨 선에서 다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 감옥을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고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2024년도 총선에 예,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급속하게 레임덕이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공천 과정에서 또 이재명계가 뭐 완전히 물갈이를 할 거고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전에는 저는 뭐 한국 사회가 대개 순리대로 또 법리대로 그렇게 매사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공천 관리를 점점 맡았을 때도 보니까 아 이게 한국 사회는 그냥 상식하고 순리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힘인 거죠.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 양반들이 저렇게 버티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고서도. 여론도 지고 있고 선거관리도 지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씨 치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월이 흐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다 빠꾸미기 때문에 김만배나 그다음에 정진상 씨나 김용 씨는 우리 시대가 온다고 믿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언짢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가설이니까 진리기나 법칙이 아니고 가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정치판에서 한두 해 논 것이 아니고
이재명 씨하고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풀베팅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 게임에서 여당 사람들이 당에 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작전이나 뭐 이런 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을 당해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예, 뭐, 돈도 여러 번 가졌는데 얼마나 이런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가 친밀한 관계였는가 하니까 사무실에 직원이 없으면 천만 원이든 돈 봉투를 정진상 책상 서랍에 넣고 직원이 있으면 뒤쪽 회의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건넸는가란 검찰 질문에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하고는 완전히 같은 배를 탄 동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형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욱에게서 9천만 원이던 쇼핑백을 받아서 유흥저 지점에서 정진상에 전달한 사실이 있냐? 그렇다. 당시 정진상 실장 반응을 설명해 달라. 유동규 왈 1억 원을 준다더니 9천만 원 가져왔다며 돈도 없는 머들이라고 했다. 제가 당황해서 남욱에게 천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민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게 필요하죠. 뭐가 필요한 거 하니까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당위하고 실제로 현실이 돌아가는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동원할 필요가 없이 세상사를 당위만 보고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현실을 눈을 감으면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백형동 비례나 비리 사건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예? 거기에 가장 예?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등극해야 될 사람이 그냥 책임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뭐 거의 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거의 분신과 같은 존재네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 뭐 거의 도원의 결의로 뭉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가 최소 10억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그 내용이 이제 법정에서 진술로 나왔네요. 2010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과 동수간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 원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벌써 성남시장에 입문하던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는 까지 이제 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돈들을 아마 그런 개발 사업을 가지고 염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 추진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개발 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쪽에 10억 정도를 만들자고 얘기해야 됐다. 유동규가 예,
그냥 행동책으로 가서 건설을 하게 되면 뭐 비자금 같은 걸 여러분들 잘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향후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기로 한 거고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다 그런 성남시에서 개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됐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1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법정에 진술한 겁니다. 유동규 씨가. 실질적 비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이 쓰이곤 했다. 검사가 묻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과 함께 스폰서를 하나 잡아보자는 얘기를 했느냐. 맞다는 거죠. 그 스폰서가 남욱이 되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이 대선 관련해서 호남에 좀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 무렵에 남욱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욱이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설립하고 이런 그다음에 뭐 한 건 더 해주는 조건으로 남욱 등 민간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돈을 받아서 정진상과 김용 등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느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2022년 대선까지 가는데 2016년 10년에 성남시장 이름 당선되는 그 전후 그 무렵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염축할 것인가 주군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세 사람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하고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뭐 거의 도원의 결의를 한 거죠. 주군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이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 정진상 씨 스스로도 이재명 씨의 분신이라고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은 이재명과 본인을 항상 동일시했고 자신을 거론한 것은 이재명을 거론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10년 무렵에는 이재명이 만날 때마다 정진상을 함께 데려왔다.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정진상과 이야기한 모든 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실시했던 거죠. 거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뭐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은 일체 본인이 발설 안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뭐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충복들을 둔 거죠. 정진상과 김용 씨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계속되거나 재판정에서 일체로 뭡니까? 이재명 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가 불가능성이 나는 그래도 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법정에서 유동규 씨가 증언한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이야기죠.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은 법리적으로 이재명 씨에게 이런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유야유야 그냥 흘러가겠죠. 정의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사실상 한 몸이라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검사 질문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참 이 두기 힘든 충복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동규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최후의 부로가 안 무너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물을 들이대더라도 그 여러분들 받는 400 몇십억도 다 내하고 김용하고 여러분들 닦아 쓰기로 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죠. 모든 것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올라가는 구조였고 특수한 경우에만 이재명과 직접 대화하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보고할 때는 진상이랑 협의했느냐 상의했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보면은 재벌 총수들 가운데서도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전 일을 다 비서실장이 이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아주 영악하게 행동한 거죠. 뭐 이렇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안을 철두철미한 거죠. 그냥 그 선만 잘라버리게 되면 자기한테는
화근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만든 겁니다. 최후의 보루다. 유동규 씨가 참 표현도 잘하고 말도 잘하네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의 최후의 보루다. 절대 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주 검찰이 참 철옹성 같은 그런 문지기를 만난 겁니다. 다른 문은 다 열었는데 김만배 문하고 정진상 문하고 김용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안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시시콜콜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상식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대장동 개발비리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나 백현동 개발비리나 성남 FC 사건이나 그것이 그렇게 잘 흘러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것 같다는 거지만 안타 이렇게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 모든 그런 예, 문지기 역할을 정진상 씨가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책임을 다 정진상 씨가 여러분들 스스로 짊어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또 주군이 대통령이 되면은 예, 금이 안양하겠죠. 다 복권될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2021년 8월 무렵에 대장동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자신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자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하네? 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이재명과 본인을 항상 동일시했고 나를 거론한 것은 이재명을 거론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 정진상 씨는 이재명 씨를 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죽은 이상으로. 예. 이재명 씨가 참 사람 한 사람은 잘 썼네요. 첫건을 두려면 뭐 구전 일을 피 묻는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입이 무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군을 위해가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을 요즘 세상에 만나기는 쉽지 않죠. 정진상 전 실장이 자신에게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된다고 조언했고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가 굉장히 좋은 사이였네요. 자신이 짧은 시간 안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거쳐서 경기관광공사장까지 임명될 수 있었던 것도 소위 정진상 라인이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유동규 씨도 감을 잡은 거고 어느 줄을 서야 되는지 그거를 정진상 씨가 잘 코치를 해줬고 그 정진상 라인을 썼기 때문에 승진도 빨랐고 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번 사건이 참 만만치 않겠다. 뭐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문지기 역할을 하는 정진상 씨란 사람이 이재명 씨와의 관계란 것이 보통 뭐 계약 관계라든지 상하 관계 정도가 아니고 무덤까지 모든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진상 씨 같다. 그래서 검찰 수사라든지 법정의 여러분들 재판 과정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정진상 씨가 사실이나 진실을 유동규 씨처럼 그렇게 발설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만배 씨가 이번에 또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김만배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죠 아마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발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아요. 그 발이 넓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의 여러분들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도 로비를 하지 않았냐는 그런 의심이 들고 동시에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점잖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로비도 김만배 씨가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만큼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거를 또 이재명 당대표는 높게 평가를 했으니까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조 출입 기자니까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로비를 했네요. 그 로비의 대상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라는 내용이 유동규의 법정 진술에 나와야 됩니다. 유동규, 김만배,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 수사를 빼줬다. 그래서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무마되도록 그렇게 검찰의 고위직을 여러분들 로비하거나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 그 내용을 이제 법정에 진술을 했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 중에 신문 중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만배와 통화하는데 평소와 달리 연락을 안 하듯이 끊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서초동 목욕탕을 찾아가서 뭐가 있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수원지검이 청소용역업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성남시장에서 몰아낼 생각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다. 형이 힘 좀 써주면 어떻겠냐고 요청했다. 김만배한테 형이 좀 힘 좀 써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어서 김수남을 통해 그 사건을 뺐다고 김만배에게서 들었다. 이후에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김수남이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내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길래 만배한테 고맙다고 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용역업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와 야권연대를 이루 당선된 뒤에 특정 업체가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된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당시에 수원의 여러분들 지검장이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씨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심성의를 다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뭐 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법정이든 검찰 진술에서는 다 털어놓지만 이 사건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야말로 문지기에 해당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너무나 이 문제를 그냥 입을 다물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튼 그 김만배 씨는 참 로비력이라는 것도 실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 대관 업무라고 그렇게 하죠. 관청 업무에 그 생리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또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특별한 능력을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현직에 있는 동안에 뭐 그런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사도 또 쓰고 또 언론계 뭐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죠. 결국은 로비가 먹히려면은 서로 인맥을 형성해 간다는 주고받는 관계니까 김만배 씨가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A 씨가 대법관의 물망에 올랐는데 그때 이런 김만배가 동원이 돼 가지고 언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 양반한테 범프질을 좀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 상부상조에서 돌아가는 거지. 아마 이번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소위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계속 추적하면서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 총선을 패배하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자간담회 형식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2024년도 4.7 보궐선거.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뭐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지금도 뭐 아무 일도 아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되는 게 없지만 그냥 뭐 역사에 그냥 대통령 이름 하나 정도 올리고 그냥 나가는데 그 퇴임 이후에 또 뭐 고달프겠죠. 뭐. 그 이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도 좀 양식 있는 그 시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지면은 바로 레임덕이고 대통령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총선이 분기점이고 국힘당의 수뇌부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4.7 보궐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바로 윤석열 정부는 식물 대통령과 식물 정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서 그냥 건전한 양식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사생결단하면 이길 수 있나? 정신승리는 가능하겠죠.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대권의 꿈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허물거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피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표현이란 것이 총선 지면 바로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우리 당이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사생결단이란 것은 정신승리인데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야. 심기 일전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냐. 그게 다 사회가 맛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한 사고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란 것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투입이 있고 산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뭘 뿌려야 되는지 그 홍준표 이름도 대구광역시장은 정치 경력이 화려하고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분이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을 뿌리게 되면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풋이 사생결단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낙담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또 오늘 이 방송에 논평을 맡고 있는 사람도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고 누구도 뭐 알 수가 없고 마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걸 누가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상대방 실수로 그렇게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는 일이 뜻밖의 일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그게 그냥 운 좋게 참 대통령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사생결단 해가지고 이런 4월 5일 날 2020년 총선에서 이기면 사생결단은 뭐 100번이라도 하죠. 사생결단에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예. 오늘 모든 신문이 다 다뤘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4월 11일 오후 시청 동인동 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지면 이 정권은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들 뭐 그냥 예,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사생결단에서 총선 이길 것 같으면 나는 사생결단을 막 100번 10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들이 좀 들어가고 하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입장도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이분이라고 해서 이제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가슴에 담아있는 말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생결단이라고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 사생결단을 하기보다도
이 공병호가 쓴 이름들 도둑놈들 이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걸 보게 되면은 4.7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가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손을 어떻게 이름 댔는지를 보면은 4.7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 2024년 보궐선거하고 2026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다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정결단이니 뭐니 공천을 잘해야 되니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시장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도 정광훈 목사가 180석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폭망하지 않냐. 왜 폭망했는데. 왜 폭망했는지를 응? 그거를 정직하게 못 보면 백날 고생을 할 수 없어. 왜 폭망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던 미래통합당이 왜 폭망했냐 이야기예요. 어릴 때 이제 부모들이 한 이야기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문장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자식들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하는 것을 기억이 아주 또렷이 남아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뭐 많은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하지만 유소년기에 여러분들 저는 부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했던 이야기 그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각인돼서 삶의 여러분들 등불처럼 그렇게 앞길을 밝혀주는 게 많은데 아이들 앞길을 막아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지금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갖고 있는 확고한 원칙이거든요. 노년을 잘 준비해야 되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예? 그렇게 완주할 수 있어야 되고 치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존적이 않아야 되고 이런 거가 다 그 당시 부모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남아서 자산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자식들 앞날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도 소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세대가 자식들 앞날을 이렇게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많은 분이 저와 같은 의견을 가졌을 거라 보는데 우리 여러분들 앞 세대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다음 세대가 좀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그런 희망과 일념을 갖고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야기죠. 자, 뭐 그래도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골이 깊으면 또 예, 오르막이 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는 것이고 새벽에 어둠이 여러분들 깊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모든 신문에서 여러분들 김재원 씨를 징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실 뭐 김재원 씨를 그렇게 저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기고 사람이 생긴 것이 그렇게 좀 예, 요령을 잘 피우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힘당 내부에서 꾀돌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인 땐가 뭐 그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르고 뭐 말솜씨도 좋고 하니까 방송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재원 씨하고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거가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명선거단장을 맡아가지고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걸 어디서 밥을 먹고 삽니까? 대륙아주지 않습니까? 대륙아주가 어떤 데입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주요 아마 법률 법인일 겁니다.
그렇게 상큼한 기억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그렇게 뭐 상큼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공적으로는 김재원 씨를 징계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김재원 씨가 정치인으로서 또 당에 약간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5.18 관련이나 본인이 자연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4.3 여러분들 그 행사나 간에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김재원 여러분 최고위원을 그냥 징계를 하겠다. 그건 아니란 거죠. 정강훈 목사 여러분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거가 그냥 눈치껏 표를 얻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좀 피해갈 수 있는 발언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언론들의 집중적인 포화를 맡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그렇게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광역시 여러분들 시장은 강하게 주장하죠. 징계를 해야 된다. 김문수 씨는 또 반대 의견을 피력했더군요. 이제 이 뭐 정강훈 리스크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정강훈 리스크가 뭘 리스크가 있습니까? 좀 강한 발언하는 그런 그룹도 있어야 되고 약한 발언하는 그룹도 있어야 되고 다 표지 않습니까? 중도 좌파들은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서 우파 중에 좀 선명한 목소리를 높인다. 그걸 거구라고 몰아가지고 정강훈 하고 여러분들 그는 완전히 손을 꺼내야 된다.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재원 씨가 좀 얄미들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은 제쳐두고 공적으로 그냥 그 정도 한 달 정도 자숙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5.18 관련해서 4.3 사건 관련해서 정강훈 목사 관련해서 그게 뭐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눈치껏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갔으면은 같은 표현이라도 약간 다르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김재원 씨를 뭐 징계하거나 그거는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정치판에 있는 기사라는 것은 일군의 세력들이 어떤 일을 꾸미기 전에 여론몰이를 하거든요. 이게 국힘당 내부에서 김재원 씨를 여러분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언론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여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익이나 우익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고양시킨 다음에 때리는 겁니다.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병신으로 만들고 하는 데가 이 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뭐 오늘 언론에 다 도배를 했거든요. 김재원 징계론 확산. 예. 어느 일군의 세력이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란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국힘당에 그나마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뭐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훨씬 좋을 건데 그런데 이제 말이라는 것이 뭐 청중들이 앞에 많이 있고 그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은 달변인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모든 언론들이 지금 뭐죠? 예, 극우 성향. 대한민국의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번 건은 그냥 이 수준 정도에서 그냥 덮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좀 조심을 할거 아닙니까? 뭐 이 세 가지입니다. 우파 청할 통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수록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대한 평가 이거는 그냥 지식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흠이 될 게 없는데 정치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되고 좀 눈치 없게 왜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냐 표깎이게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징계감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총선을 1년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 당을 연결짓는 일각의 주장이 계속되자 뭐 해프닝으로 다 넘어가는 건데 제대로 된 손절을 보여줘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어쨌든 간에 뭐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동아일보 여러분들 난 기사를 보고 또 저는 이런 논평하는 입장에서 뭐 제 이야기가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대요. 한 140개 정도 올랐는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대부분이 뭡니까? 국힘당의 징계론에 대해서 나무라는 입장이거든요. 닉네임님은 김재원이 뭐가 잘못했다는 건가? 여론에 줏대 없이 밀려 김재원을 징계하게 되면 김재원 징계하면 국힘당을 철회한다. 뭐 그런 데 대해서 눈 깜짝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잣대를 밀어보게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눈치 없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고 미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명분이 안 쓰는 겁니다. 명분이. 뭐 어떻든 간에 명분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징계할 때는. 그 점을 김재원 징계에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힘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180석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폭망했다. 황교안이 여러분들 왜 실패했으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황교안이 왜 실패했는지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실패했는지가 다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응? 정광훈 목사가 180중 만들었는데 폭망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 그냥 논리적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요지는 회사 사장이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못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세상 돌아간 것을 제대로 오판하게 되면 식솔들이 거리로 나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이름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실제 이름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일어난 상황을 오도하게 되면은 그런 국민들 전체를 뭡니까?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 올바른 대책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정강우 목사가 180석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어긴 게 아니고 예,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서울의 49개 선거구 가운데 평균적으로 한 개 선거구당 미래통합당 후보에 한 5,000표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에 한 5,000표를 넣어가지고 평균 한 1만 표 정도의 표를 이동시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천재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균 한 1만 표 정도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종로구의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100표 가운데 45표를 여러분들 빼앗긴 거 아니에요. 서울의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국회의원 후보들은 평균적으로 몇 표를 빼앗겼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뺏겼지 않습니까? 조작값 35%. 홍준표 시장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단을 못하고 당리 당락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상황 판단을 왜곡하게 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만 표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런 강남 상구의 8자리하고 용산구의 권영세 빼고는 다 진 거 아닙니까? 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생계를 위해 가지고 뭐 뻥튀기 해야 될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뭐 채널 때문에 채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왜곡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 좀 한 자리 얻기 위해 가지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자유인인 겁니다. 누구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들 앞에 오니까 좀 비끼라고 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이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 공정한 판단의 바탕을 두고 진단하고 전망하고 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듣고 여러 가지 가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제국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경영한 나라고 중국 자체가 근무술수에 굉장히 여러분들 능한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 근무술수나 이런 것이 뭐 다의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렇고 그 문화 가운데서 또 최고 자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 프랑스의 마크롱을 완전히 뭡니까 데리고 노는 겁니다. 마크롱도 뭐죠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한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가가지고 비행기 몇 대 사준다고 하니까 돈 앞에 다 허물허물해지는 겁니다. 한국 여러분 정치인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놀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북한 가서 놀아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환대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그 시진핑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시진핑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저는 시진핑 얼굴만 보면 뭔가 하니까 노회라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예, 아주 뭐죠. 예, 젊은 친구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갖고 논 것 같습니다. 예, 이틀간 밀착을 이어간 마크롱 시진핑 중국의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하는 데 합의했다.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흔히 볼 거 아닙니까? 유럽연합 내에서 우군을 심하겠다. 예. 그 우군을 보니까 국력도 그렇고 예. 마크롱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본 거겠죠. 이례적인 밀착 행보를 보였고 각별히 환대하면서 경제협력이란 선물 보따리를 풀었고 마크롱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덕담으로 화답했다. 덕담 정도면 되는데 그 덕담을 넘어버린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완전히 스타일을 구기는 거죠.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를 구매하는 대량 구매 합의에 도달했고 마크롱은 이런 덕담은 괜찮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모두를 협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당신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냥 말이 되니까 아마 프랑스가 중국에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모양이죠.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중국 시장의 개방은 프랑스 축산업계의 큰 변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니까 국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에 좀 비위도 맞추고 뭐 그런 건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고 에어버스 160대 판매는 2019년 중국이 이 회사로부터 300대의 항공기를 사준 데 이어 가장 큰 거래가 될 전망이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번 그 이 국빈 방문의 그 성명이 아주 여러분들 전형적인 중국이 지금 포석이 양국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좌파들이 쓰는 용어란 것은 상당히 뭐죠? 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용어가. 예. 다자 체제, 다극화.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줄기차게 여러분들 서방에 대응해가지고 내놓는 본인들의 외교 목표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극화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반서방 국가들이 미국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미국만을 이름들 미국이 일극 체제를 이끌어가서 안 되고 다극 체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국에서도 이름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여러 이름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표현에 동조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다극화. 중국과 러시아가 이름 주장하는 다극화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일찍이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저는 세계 역사를 흐름을 개인의 기본권 자유의 확장 역사이자 교역의 확장 역사이자 보편적 가치의 확장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어느 국가의 이익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도록 돕는 국가인가 돕는 인물인가 교역 세계의 교역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나라인가 아닌가 인간의 인권이나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계속해서 신장하고 고양하고 강화하는 그런 쪽에 서는 건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나라는 다극화 체제를 뭘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보편적 가치가 확장되는 것을 역행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다극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예? 그 독립국가를 그냥 침략했는데 그게 다극화 체제에선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이런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이런저런 이런 이유를 댔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다극화 체제라는 것이 푸틴이 이름들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난 3월달 기사인데 푸틴 미국의 일극 체제에 깨뜨리는 다극 체제와는 불가역적 과정이다. 이런 견해를 그냥 계속해서 방송하고 그 밑에 수없이 댓글들 달리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 사람들도 물론 그런 의견에 무슨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극체제나 일극체제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내세우는 좌익들이 그런 걸 잘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사한 명분을 모든 것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다극체제라는 겁니다. 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세계 질서가 일극체제를 벗어나 다극체제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면 이런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멀쩡한 국가를 이런 침략을 해가지고 명분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은 예, 러시아계 이런 우크라이나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 명분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독립국가를 침략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거 이름 하나 지금 중재를 못하는 세계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등이 솔선해서 다극 지절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지를 허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런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 뭐죠? 휩쓸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보편적 가치가 확장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 나라가 민족 자존을 유지하고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침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의한 일극 모델을 유지하기에 애쓰고 있다. 그나마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그냥 그렇게 뭡니까? 혼란이 그냥 좀 덜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 다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크롱이 마크롱도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됐지만 젊지 않습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번에 이 저 시진핑의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테크하고 여러분들 가진 인터뷰가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됐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 양반이 아직은 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진핑에게 환대를 받고 좀 시진핑의 이런 비율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노선이나 이런 것을 견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냥 한쪽에 뭡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편성하게 되면은 그러면 욕을 대게 예, 먹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방중을 마친 마크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발언에 미국과 유럽에서 문매를 맞다. 예,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가 아마 기내에서 방송 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신화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되고 유럽의 것이 아닌 타이완 위기에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왜 이름 개입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유럽은 왜 여러분들 미국의 안보에 여러분들 의존해야 됩니까?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 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참 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됐지만 아직도 좀 젊은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잘 선정해가 잘 구은 거죠. 마크롱은 유럽이 제3의 슈퍼파워가 되는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면 유럽이 어떻게 제3의 슈퍼파워가 됩니까? 중국 타이완 분쟁에 대해 미국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유럽의 유럽이 것이 아닌 위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유진영의 다른 국가들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럽의 문제니까. 호주가 이런 유럽 문제에 왜 개입합니까? 캐나다가 왜 관심을 가지죠? 일본이 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유럽 문제니까. 유럽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이야기. 유럽은 자체적인 국방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해야 되고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우리 것이 아닌 위기들에 연루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 미중 슈퍼파워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는 유럽인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시간도 자원도 없게 돼 미국의 신화가 될 것이다. 옳지 않은 이야기죠. 시진핑의 환대에 넘어 감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정치인이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폴리테코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 발언이 전 세계 타전이 돼가지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용어를 잘 골라서 나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한 여러분들 40% 보고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도 한 60% 여러분들 위하고 그 사이 노선을 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여러분들 망각하고 그냥 본심이 그냥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신화가 될 수 있냐. 그럼 국방을 왜 여러분들 안보를 왜 여러분들 의존합니까 미국에. 아직 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마크롱은 유럽이 답해야 된 질문은 타이완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 유럽에게 이익인가이며 답은 노다. 타이완 위기란 것은 이익이 되거나 그게 아니고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익만 관심을 가지면 우크라이나 문제를 자유진영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더더욱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이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유럽이 뭡니까? 그냥 힘들든 아니든 그냥 방관하면 되는 거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더 좀 선명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다 그걸 이 제거했는 모양입니다. 이보다 나쁜 상황은 우리 유럽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의제나 중국의 과잉 반응에 지시를 받는 추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편적 가치의 확장 역사로 봐야 그래야 손해가 좀 있더라도 뭡니까? 소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거죠. 이제 아마 여기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엔이라는 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여러분들 회담을 했는데 그 사이에 타이완 관계를 바꾸려고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누구든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베이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망상이라고 응수했다.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차이잉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 방문한 것이나 유럽 정상들이 타이완에 대한 외교정책 이슈를 제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연히 열받았다. 이익이 되면 뭐 독일이 침공했을 때 뭐 미국이 대서양 건너가지고 왜 참전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도 살지만 가치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이란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어야 여러분들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이번에 그냥 마크롱이 그냥 본인의 뭐라고 할까 실력이라고 할까요? 뱃속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아마 폴리티코 여러분 기자가 물은 모양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현실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코 루비오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은 우리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타이완과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고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유럽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네. 말 잘했네. 미국의 전 나토 대사였던 아이보 달들은 월스트저널에 마크롱의 발언은 유럽을 미국에서 분리해서 미국의 최대 장점인 전시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회전하려는 시진핑의 손에 놀아난 것입니다. 미국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유럽이 만들지 않은 위기는 피하겠다는 마크롱의 입장은 아주 비겁한 입장인 거죠. 시진핑이 아주 기분 좋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위기도 같이 위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를 사람들이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정권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가 돼도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배가 부르면 땡이다는 겁니까? 돼지죠. 사람이 아니죠. 한 사회가 여러분 지켜야 될 공동체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런 데 대한 괴리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해주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니 여러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지도자 하나 여러분들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그냥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지금 마크롱을 보면서도 아, 이 양반이 가치 위기를 경험하고 있구나. 사람은 여러분들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게 없으면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77% 아이들 가르치는데 국정교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교과서 국정교과서 아니고 그냥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의 77%가 근현대사를 여러분들 가르치고 거기에서 문재인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이 다 나간 거죠.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자유란 가치에 여러분들 연대했던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문제로 홍콩의 문제를 바라보고 꼭 같은 이런 시각으로 대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이의적일 수 있냐 이야기죠. 프랑스는 그냥 여러분 해방이 됐으니까 미군이 여러분들 수십만 명을 죽으면서 참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지난 1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이후입니다. 세계가 겪은 것을 보고도 2024년 4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좀 놀랍다. 독일의 중도 우파 위원인 노르베르게 뢰트겐은 마크롱의 방중은 시진핑의 홍보 쾌거이지만 유럽에서는 외교적 참사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런들 그 순발력 있게 연금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성공시키더라도 이 가치 부재가 되면 이런 실수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한국에도 조선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신문기사 하단에 보니까 엄청 욕을 해놨습니다. 미국 떠난 유럽을 생각해봐라. 그 자리에 뭐가 들었을지. 마크롱 니는 헛똑똑이다. 165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조선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많은 겁니다. 너는 그럼 중국의 똘마니가 되고 싶은 거냐? 너 좋으면 할 수 없지. 이런 이야기가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죠. 소위 서방이라고 불리는 유럽 국가 중에 사회주의 쪽으로 뺐다가니 기울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와 이탈리아다.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프랑스는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 33명이 여러분들 찬성이고 한 명이 제로입니다. 2차 대전 잊었나? 33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 이야기가 또 뭐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 한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전략적 자율성 대만 문제에 개입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의 90% 1000명 가운데 90% 정도가 설문조사 마크롱 유럽 중국 타이완 분쟁에 연루되지 않아요. 시진핑에게 극진한 대접받고 귀국하는 중에 가진 인터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가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다. 당신 실수한 거야. 프랑스 대통령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경솔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타이완 문제에 유럽은 개입하지 않아야 되고 유럽은 유럽의 문제만 국한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해서 안 된다. 이런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는 이야기 있습니까?
이 하니 크리스라님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쓴 것 같진 않은데 외교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외교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피로 얼룩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국제정세의 흐름과 저들이 원한 숨은 의도를 잘 살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며 국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크롱도 시진핑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고 만난 자리니 저들이 챙길 것을 챙겨 가져갔을 테지만 한국이 앞으로 병자호란이나 청일전쟁, 릴전쟁의 전쟁터나 6.25 재발 같은 일을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침략이 훨씬 더 걱정스러운 거죠. 외부의 침략이라는 것은 전선이 명확하니까 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적인지가. 내부로부터 여러분들 헌정질서를 침략하는 것은 적과 아군이 여러분들 모호하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죠. 타파웨어. 이제 식기지 않습니까? 식기. 그리고 뭐 물통도 있고 타파웨어라고 아마 이제 주부들 가운데서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방송 마치고 막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 타파웨어가 예,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리네요. 한 77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게 이제 참 이게 이런 이제 타파웨어 제품이죠. 예. 지금 이제 타파웨어 본사에서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건데 이 탁월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예, 이 탁월한 상품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 타파웨어의 용기에다가 뭐 오이나 파나 이런 것을 담아 놓으면은 예, 그래서 냉장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관해 놓으면은 다른 그 그런 용기들하고 달리 오래 가잖아요. 제품으로서는 진짜 제가 좋은 제품을 극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훌륭한 제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훌륭한 제품이거든요. 타파웨어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제가 주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 타파웨어 제품을 집사람한테 소개받고 나서 집사람이 하도 칭찬하기에 예, 제가 항상 좀 열려 있으니까 제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칭찬한가 싶어가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이게 대단한 제품이더구만요. 대단한 제품이라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할 때 우리가 대단한 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대단한 가치를 제공할 때 저는 어김없이 훌륭한 제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훌륭한 제품을 만든 참 제조업자들한테 기업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폐업입니다. 예. BBC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타파웨어가 예. 이제 추가적인 그런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갈 위기에 있다. 77년 된 기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제품인데 그 훌륭한 제품이 아마 그 기능이 현재 신세대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업계가 자주 사용했던 일종의 방문 판매 그게 이게 주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연하면서 판매하는 이분들이 직접 이제 방판 조직원처럼 그렇게 세일저를 담당했던 분들이죠. 50년대 60년대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인기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타파웨어는 1950년대에 파티 모델 집에서 이제 잠재 고객들 모아가지고 시연하는 거죠. 파티 모델로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금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50년대 60년대는 그 타파웨어 파티 모델을 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그러니까 다른 조직하고 달리 방판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렉트 세일즈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타겟 같은데 직접 이제 상품을 공급하는 그런 지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다각화에도 실패를 하고 주가가 $40에서 2020년에 거의 완전히 초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30 이상이 됐다가
완전히 또 폭락이 된 겁니다. 4월 11일 날 1달러 30센트. 여러분 이거 보면 참 겁나죠. 주식시장이란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그럼 40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며칠간 보니까 지난 5일 동안 뭐 절반 정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자금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능이 참 우수한 제품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70년 만에 폐업이고. 이 제품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다른 제품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뭐 락앤락이 뭐 탁월하지만 예, 이거 사용해 본 사람들은 타파웨어에 비할 바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뭐 어떻든 간에 제품 다각화에 실패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방문 판매 조직이 제대로 이제 아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방문 판매 조직이 한 20% 정도 줄었던 모양입니다. 참 고민이었을 겁니다. 방문 판매 조직을 유지해 나가면서 또 아마존이나 타겟 같은 데 직접 판매하는 그 가격이 경쟁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참 사업이란 것이 이렇게 한때 잘 되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가끔 소개해 드리는 것은 돈 버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나라 일하면서 돈 쓰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언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몇 년에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중에 시장 마켓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대단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새로운 유행을 수용할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때 잘 나갔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부터 앞으로 잘 나갈 거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뭐 과거에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이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건 과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은 이게 타파웨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폭제는 코로나 위기를 하면서 다이렉트 세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 가장 큰 타격이 됐겠네. 그러나 이런 그런 상황을 또 오판해 가지고 여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돈을 완전히 다 잃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은행이 여러분들 그냥 문 닫는 거 보면서 그냥 예금자만 생각하지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저게 노후 자금을 댄 가장 안정한 은행이니까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도 많을 거란 이야기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리스크 위험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관리하지만 그래도 불운이 닥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변화하고 변신하고 도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좋았던 날들은 그냥 역사 속으로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변신해 나가지 않으면 근데 너무나 섭섭한 이야기네요. 물론 또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겠지만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고 브랜드고 그런데 어떻게 경영이 이 다이렉트 세일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